나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 젊은 여성 치고는 자기가 스스로 자유성가에서 그렇게 사업체를 두 개씩 갖고 힘들거든요. 스스로 보니 자유성가. 누가 보면 다 보면 차려준다. 네네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성공TV입니다. 오늘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장사를 성공하기 힘든 자리에서 여성의 몸으로 젊은 나이에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는 가게 두 곳을 경영하고 있는 여성의 손금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신다면 손금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손들과 문양들이 우리 운명의 축소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스스로 운명을 알고 그 운명을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로 행운성공TV의 최신 정보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본 방송 들어갑니다. 다음은 실전에서 상담했던 내용의 일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지금 왜 특이하냐면 손금이요. 여기가 월구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양의 손금학에서는 여기가 재물 영역이고 직업 영역이 돼요. 이제 직업의 재물 자리인데 여기에서 모든 손이 여기로 올라오죠. 아, 그러네요. 이렇게 다 올라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 손 밑에가 자세히 보면 특히 이 손은 여기서부터 다 여기 올라오죠. 이쪽으로. 이게 스스로 일을 만드는 일복을 말하고요. 이게 내가 괴물의 영역. 그리고 이 손도, 이 손도 보면은 전부 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주신 거는 이게 거의 안 드러났잖아요. 어, 이렇게. 없잖아. 이런 손들이 없잖아. 여기서 올라온 손이 거의 없잖아. 여기서. 여기에는 오히려 이 궁이 이제 아버지 궁인데, 아버지 자리 자체가 도와주는 자리. 비빌 언덕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가 그쪽 자리가 나를 도와주는 자리, 결정이 나 도와주는 자리고 여기는 좀 어려워도 도와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스스로 자수성가형이거든 이게. 알려주세요. 모든 손이 이렇게 다 올라오죠. 특이하게 올라오잖아요. 또 여기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영역이에요. 월구가 감력 감각이에요. 아. 이게 본인이 직관이 뛰어나잖아요. 네. 처음 생각한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도톰하고. 그 다음에 나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 젊은 여성 치고는 자기가 스스로 자유성가에서 그렇게 사업체를 두 개서 갖고 힘들거든요. 스스로 보니 자유성가. 누가 보면 다 보면 차려준다. 네네네. 알죠? 그래서 어머니 맨날 걔네보다 자기가 해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냅둬보죠, 지금. 아들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도 워낙 동의심이 강해서 남이 듣기 힘들고 남한테 뭐 그런 게 힘들거든요. 그 아쉬운 줄 알기도 힘들거든. 그래서 스스로 내 하는 건데 이제 건강적인 부분만 본인이 이제 그런 심혈관계 통하고 상선 쪽만 좀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자궁 쪽하고. 건강 관리 잘하라고. 예. 이 친구 아까도 저 사장님 건강 관리 하시오 맨날 저한테. 그리고 올해가 운이 오지만 좀 참았다가 내년에 큰 도전하고 올해는 간단한 변화 좀 상관없고요. 네. 젊은 나이에 장사가 잘 되는 사업체 두 곳을 가지고 있는 여성 사업가의 손을 보시죠. 이 젊은 여자분은 자신이 사장이면서도 웬만하면 직접 자신이 설거지도 하고 손을 많이 쓰지만 손을 보면 굉장히 곱고 특별히 굳은 살도 없습니다. 손을 볼 때는 항상 먼저 손바닥의 아홉 가지 언덕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손금의 모든 출발은 이 아홉 개의 언덕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홉 개의 언덕이 도톰하게 잘 발달되어 있고 이 손님처럼 손의 색깔도 좋으면 모든 복의 근본 토대가 튼튼해서 재물복, 명예운, 건강운이 기본적으로 좋은 손금이 됩니다. 이 아홉 개의 언덕이 좋아야 말년을 갈수록 대박나는 손금이 됩니다. 손바닥 아홉 개의 언덕은 지구, 금성구, 월구, 제1화성구, 화성평원 제2화성구, 목성구, 토성구, 태양구, 수성구를 말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왜 내 손에는 태양선도 있고 재물선도 있고 신비의 십자도 있는데 나는 왜 가난하냐?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 등의 질문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것은 손금의 선만 보고 손에 가장 중요한 이 아홉 가지 언덕, 즉 손바닥의 형태와 색을 감각이 때문에 손금 해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분의 손을 보시면 유독 월구에서 시작되는 태양성과 운명선이 가운데 손가락 밑에 있는 토성구와 넷째 손가락 밑에 있는 태양구, 그리고 새끼 손가락 밑에 있는 수성구 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월구에서 시작되는 운명성과 태양선은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게 됩니다. 이 여성분은 부모님 밑에 있으면 편하게 사는 팔자인데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고 모은 돈으로 지금은 사업체를 두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근교에서 인구수도 많지 않은 지역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오픈한 가게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월구에서 시작되는 운명선과 태양선은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수성가하게 만드는 손입니다. 이분은 인구수가 많지 않고 텃세가 심한 시골 같은 도시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가게들을 지도로 들어가서 위성 지도로 살펴보니 가게 자리로는 안 맞는 자리인데 출입구의 위치라든가 자신이 보여주는 건물 내부를 보니 풍수적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풍수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했냐고 물어보니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획하고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재주는 손에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분은 월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월구는 달을 의미합니다. 로마 신화에서 달의 여신 루나는 그리스 신화의 셀레나와 동일시됩니다. 서양 별자리인 아스트로지에서 달의 여신 루나는 직관을 깨우고 심령적 비전을 촉발하며 꿈과 잠재의식을 깨워주는 여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월구가 살이 도톰하게 발달된 사람은 직감력과 창의성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자우성가에서 잘되는 장사 두 곳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은 손바닥 전체 9가지 언덕이 발달되어 있고 월구에서 시작되는 운명선과 태양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가지 선으로 큰 재물을 상징하는 태양구와 일복을 상징하는 토성구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업체에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이분에게 가게를 보는 자리와 손님들을 계속 오게 하는 사업과 관련된 또 다른 좋은 손금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선, 직감성과 연결된 신비십자입니다. 이분에게는 손바닥 구위에서 직감력을 상징하는 월굴도 발달되어 있지만 이렇게 재물선과 직감성에 맞물려 있는 신비십자가 손님의 성향도 잘 파악하고 좋은 가게의 털을 볼 수 있는 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왔던 손님과 함께 왔던 지인은 이분과는 전혀 다른 손금을 가졌습니다. 보시면 이분은 월구에서 올라오는 선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생면선 밑에 손목 부분에서 시작되는 지선이 쭉 타고 올라와 재물선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부모 덕이 많음을 뜻합니다. 이분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타고난 인덕도 이렇게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인덕이 없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사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은 그만큼 초년에 고생을 했으니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잘 살 수 있는 힘, 즉 자립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고난 생년월 시를 달력을 보면서 풀어보고 달력을 보고 운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손금을 보고 내가 가장 무엇을 잘하는가, 내 운은 언제 힘들고 언제 좋아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주, 즉 명리학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이 힘들지만 손금은 누구라도 볼 수 있고 타인의 손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동양학에서 이러한 자신의 성품, 재능, 운의 흐름을 보는 것을 단순히 재미나 신비한 점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양 철학은 철저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실전 실용학입니다. 천, 타고난 내 운명을 알고 내 운명에서 부족한 것을 지, 공간과 환경으로 채우고 인,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때까지 행, 결코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운명이라도 개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행운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행운성공TV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